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상클럽의 정혜림입니다. 전일장 국내 증시 흔들리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코스피 다시 한번 2050선에서 겨우 턱걸이하면서 마감 짓는 모습 보여주는데요. 오늘장은 어떨까요? 거래소 시장 분위기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피 오늘 출발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에 많이 흔들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여전히 수급이 다소 불안하면서 하락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장 초반보다 많이 내려앉은 모습이고요. 4포인트 정도 하락하면서 2050선 다시 한번 내주며 2046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외국인 꾸준히 국내 시장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오늘장까지 7거래 연속 순매수 보여주고 있지만 매수 강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오늘장에서 190억 원이 넘는 소폭의 매수세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도 함께 보태고 있습니다. 기관은 여전히 팔자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5거래 연속 매도 나타내고 있는데요. 전일장 2천억 원이 넘는 매도 폭탄을 쏟아냈죠. 오늘장에서도 장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600억 원이 넘는 물량을 쏟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총 상위주 움직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장 삼성전자 120만 원선 내주면서 장이 끝났습니다. 오늘장 좀 반등을 시도하다 싶었는데요. 다시 한번 하락폭 키우면서 1%에 가까운 하락세 나타내주고 있고요. 118만 원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엇갈린 흐름인데요. 현대와 기아차는 다시 한번 파업 소식이 협상이 결렬됐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장 조정을 받는 모습이고요. 현대모비스 그중에서도 선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SK하이닉스 오늘 3%가 넘는 하락세 나오면서 4만 2천 원대까지 물러난 모습이네요. 현대모비스와 한국전력만 강포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총 분위기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기아차 쉬어가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차보다 낙폭이 더 많습니다. 2%에 가까운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일장 달렸던 네이버 쉬어가는 움직임이고요. 오늘장에서 어제 이어서 SK텔레콤 분위기가 좋습니다. 2%에 가까운 상승률 나와주고 있고요. 삼성생명도 함께 따라가는 모습 1% 이상의 강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분위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장 570선까지 회복을 하면서 마감을 지었죠. 오늘장 상승폭 더 확대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일장보다 2포인트 정도 올랐고요. 571선에서 거래가 되면서 오늘 570선 안착, 굳건히 다지기에 들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전일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동반 쌍끌이 양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장에서는 다시 엇갈렸네요. 기관은 소폭의 매수세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은 팔자세 일관 하고 있습니다. 20억 원이 넘는 물량을 출회하고 있습니다. 개인만 기관을 도와서 사자세 연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총 상위주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현재 부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요. 파라다이스 움직임이 좋네요. 2%에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도 어제 이어서 2% 넘는 강세 연출하고 있고요. 동서가 오늘장 분위기가 좋네요. 4%에 가까운 급등 연출하고 있습니다. 홈쇼핑주는 엇갈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총 분위기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거래소 시장보다는 분위기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CJ E&M도 강포합권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서울 반도체는 2%대 하락 나와주고 있습니다. 컴투스가 다시 한번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4% 가까운 상승을 나와주고 있고요. 메디톡스 로엔까지 좋은 모습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환시장 동향도 이어서 챙겨보도록 하죠. 전일장에서는 전략 후 강의 장세 보여줬습니다. 1018원대까지 훌쩍 뛰어오르면서 상승 마감을 지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그 상승폭을 반납을 하면서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전일장보다 1원 정도 하락했고요. 1017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단 쪽에서 수출업체 내고 물량과 함께 그동안의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하락 압력을 받고 있고요. 최근에는 좀 아시아 통화와 동조가 되면서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선상은 오늘장 어떻게 집중하고 계실까요? 코멘터리 이어서 확인해보죠. 김선윤 멘토님, 조심하자 엔저라는 말씀 남겨주셨고요. 이상도 멘토님은 개별주 장세, 키워드는 중국이다라는 코멘터리 남겨주셨습니다. 자세한 얘기 궁금하시죠?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
수급 백전백승 실패하지 않는 수급의 비법 김선윤이 밝혀드립니다. 기업의 가치는 차트로 완성된다. 네, 선상클럽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선상클럽을 잘 이끌어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죠. 선수급의 샘플러스 김선윤 멘토, 상차트의 샘플러스 이상노 멘토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도 어제 이어서 코스피 심하게 흔들려주는 모습입니다. 좀 갈팡질팡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수급이 다소 불안한 모습이겠죠. 그리고 최근에 엔저 영향으로 이 수출주에 대한 부담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역시나 김선윤 멘토님 엔저를 좀 조심해 보자라는 코멘터리를 작성해 주셨는데요. 네, 자 지금 현재 그 뭐 외국계 자금들이 뭐 일본 쪽으로 가기도 하고 국내도 그래도 들어오고 있긴 한데 제가 알아본 바 외국의 자금들 자체가 굉장히 단타 세력이 좀 많다라고 좀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장기적인 포인트로 보유하고 가져가는 외국의 자금들 자체가요, 현 시장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좀 걱정이긴 한데, 당장에 그럴 수밖에 없는 포인트들을 보자면, 뭐, 다음 주에 당장 보더라도 동시만기 움직임이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 ECB의 정책 방향성을 봐야 되고, 우크라이나 부분도 있고, 지표가 또 좋게 나오니까 금리 인상이 또다시 우려가 되면서, 어제 다우지수는 약간 흔들리는 모습, 나스닥 상승 주고 S&P 500은 2000포인트 지키긴 했지만 시장 분위기 전반에 걸쳐서 확실한 상승 분위기로 올라가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가나 금가까지 다 흔들리고 그냥 뭐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그냥 눌려 있다. 뭔가 상승 분위기를 찾기엔 지표가 좋게 나와도 그거 아니야. 막 이런 분위기. 네. 관심 없어. 그냥 개별주. 전 세계적으로 개별주 움직임 자체가 움직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국내주도 마찬가지고. 이 포인트에서 봤을 때 또다시 우려가 되는 것은 이 엔화 105엔 때까지 갔습니다. 105엔까지 올라갔어요. 야, 벌써 이렇게 돼버리나. 105엔 때까지 가버리면 어떻게 우리나라 어떻게 하라고 차트를 어떻게 됩니까? 자, 이건 지금 환율인데 환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시 1010원대 분까지 왔다 다시 반등을 주고 있는 포인트인데 오늘 네. 또다시 움직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일본 엔화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인 상승. 어찌 보면 원달러랑은 반대로 움직이는 모습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흐름을 봤을 때는 이 영향 자체가 벗어나지 않는 이상, 다시 일본 엔화 자체가 100엔대 초반으로 내려오지 않는 이상은 코스피의 상승은 쉽지 않고 외인들이, 진짜 제대로 된 외인들이 들어오기 쉽지 않다. 그래서 현재 외인들의 흐름은 단기 세력이다. 요 포인트 보셔야 됩니다. 시장 방향성 찾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은 혹시 모를 시장에 대비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면서 현금확보를 해보시는 전략이다. 그렇죠? 말씀드리고 있죠? 네, 현금확보도 조금씩 조금 늘려놓으셨다가 나중을 대비해보자. 그래서 제가 종목을 최근에 안 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천천히 대응해보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추후를 대비해서 현금확보 좀 비중을 늘려보자라는 말씀 남겨주셨고요. 앞서서 잠시 말씀해주셨지만 최근 들어서 개별주 장세가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도 멘토님 역시 개별주 장세 속에 키워드는 중국이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유효코 기대감의 화장품주나 좀 아동용품들의 관련주들이 급상승하고 있거든요. 어떤 점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자, 종목은 돌고 돕니다. 거기에 지금 테마 자체는 중국 쪽입니다. 그거를 면밀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어제 강조를 해드렸던 부분이 바로 중국의 소매 판매에 대한 부분을 네. 말씀드렸습니다. 자, 경기가 회복되기 전에 우리가 항상 먼저 일어나는 게 소비에 대한 부분이 사이클이 먼저 움직입니다. 특히 중국은 더욱더 심한 게 자, 빈부의 격차가 워낙 많이 나죠. 거기에 대해서 사실 뭐 상하이 정도만 가더라도 우리나라보다 더욱더 높은 건물도 많고 더욱더 휘황찬란한 불빛이 많습니다. 그만큼 소득에 대한 부분 자체가 중국은 상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거기에 소매 판매 자체는 꾸준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자, 중국이 그렇게 꾸준히 증가를 하면서 당연히 화장품주라든지 아니면 그렇게 유아용품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갈 수 있겠죠. 빙그레가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자, 이런 분위기를 봤을 때는 다시 한번 더 중국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은 화장품은 올랐지만 지금 분유 쪽에 다시 한번 더 크게 바람이 불 수 있다는 거 그거 다시 한번 더 꼭 참고를 하시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까? 지수는 어차피 바닥입니다. 지수는 바닥권 영역에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절대 지수로 만약에
매매를 하시는 분들 손절하시면 안 됩니다. 네. 지금 자리에서는 오히려 비중을 확대시켜야 되는 전략이지 절대 손절하시면 안 돼요. 이미 과매도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이번 주 제가 말씀드렸죠. 거래 대금만 역전되면 무조건 시장 올라갈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잠시 조정을 보이는 상태니까 지금은 저는 아직까지도 무조건 시장을 올라간다. 그래서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멘토분이 공통적으로 2100포인트는 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큰 상승을 위해서 지금은 큰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조정 시마다 매수 관점 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분의 선상주들은 어떻게 움직여주고 있을까요? 포트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유 멘토의 선상주 포트입니다. 포트가 조금 간소해졌죠. 네 가지 종목 담겨져 있고요. 할인만 -3% 때 수익률, KSS 해우는 3.2%대, 나머지 두 종목도 좋은 일은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상도 멘토의 포트도 확인해 보겠는데요. DNA 링크 플러스권으로 전환을 했죠. 수익률 3.8%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두 분의 누적 수익률 살펴보도록 하죠. 김선유 멘토님 90.2%의 누적 수익률 나타내고 있고요. 이상도 멘토도 85.1%대 누적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분의 선상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유 멘토님은 오늘장까지 들고 나오시지 않으셨고요. 이상도 멘토님은 알파벳 P와 C가 들어간 종목명 들고 나오셨습니다. 네, 먼저 김선유 멘토님 오늘장까지 선상주 쉬어가는 움직임 보여주고요. 포트가 간소해진 것 같거든요. 어떤 종목 정리하셨나요? 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LG화학이 빠진 겁니다. LG화학 손절 처리를 제가 해버렸어요. 공개방송에서도 제가 손절 처리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오늘 또다시 흔들리고 있는데 말씀드리지만 지수 포인트 좋게 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 2030포인트까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포인트까지 온 이후에 다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네. 혹시라도 올라가더라도 다음 주 쉬고 오면 바로 동시만기란 말이에요. 좀 확인 좀 하고 가자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포트 관리 철저하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안전하게 운영하고 있으니까 손절, 손해를 보더라도 바로 복구를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좀 잘 따라오시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10% 매수 원칙 좀 지켜주세요. 그만큼 지금 내 종목을 줄었죠. 현금이 60%입니다. 그렇죠? 이거 가지고 이제 또 나중에 지수 올라갈 때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수익 내면 되니까요. 잘만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주 거래일 끝나고 긴 연휴 끝에 바로 찾아오는 거래일이 동시 옵션 만기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담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좀 시장 관망해 보고 계시고요. 오늘 이상도 멘토님은 드디어 선상주 들고 나오셨는데 힌트 좀 주시죠. 네, 선상주도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도 AS를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자, 종목이 빠지면 난리 납니다. 예, 종목이 빠지면. 근데 또 올라오면 또 아무 말씀 안 하세요. 항상.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기간 자체를 항상 못 참으시거든요. 저는 근데 거기에 저의 종목에 대해서 빠진 종목이나 오른 종목이나 다 AS 해드립니다. 저희가 공개 방송을 하는 이유도 AS를 해드리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종목이 빠졌을 때 불안하다. 아, 이 전문가, 이 나쁜 사람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공개방송이라든지 아니면 고객센터로 전화를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항상 정성껏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NA 링크부터 잠깐 AS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요. 14,900원, 14,800원 찍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왔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서도 빼지 않았죠. 포트폴리오에서도. 제가 뺐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 종목이 안 좋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하지만 보유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제가 그때도 올라가는 모습까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죠. 제 LG이노텍도 -8%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제가 믿고 저는 아직까지 기업의 상황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보유를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제 DNA 링크 똑같습니다. 무조건 DNA 링크는 제가 방송 중에서는 5%의 수익이라든지 이런 부분 꼭 다시 한번 더 보고 꼭 거기에 대해서 공개 방송으로 넘어갈 테니까 그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기업에 대한 가치 자체를 좀 더 면밀하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준비한 종목은 자, 여러분 철강 업종입니다. 예. 서울대학교하고 협약이 되어 있는 기업이죠. 그렇게만 말씀드리면 아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힌트까지 받아봤고요. 잘 참고해 보시면서 오늘의 선상주 정답도 빠르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두 분의 또 명예 전당에 올라간 종목들이 있죠.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희 멘토님 7월 29일에 편입을 하셨고요. 기업은행으로 25.4%의 수익률 안겨드렸습니다. 이상노 멘토님도 최근에 이익 실현한 종목 포함과 함께 최대 30%의 수익률을 벌써 두 종목이나 올리셨고요. 대부분 20%가 넘는 수익률 올려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임동석입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오케이. 멘토님의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십시오. 저희 선상클럽에서는 선상클럽 가족분들을 위해서 수익률을 보다 극대화시키기 위해 오전 9시와 11시에 무료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상주 정답은 물론이고요. 다양한 종목 상담과 함께 비법들도 공개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유성기업으로 30%대도 누적 수익률을 이상노 멘토님께서 달성을 하셨습니다. 그 비법도 안 엿볼 수가 없을 텐데요. 무료 방송 참여해 본다면 어떻게 20%에 넘는 수익률을 자랑하시는 건가요? 그보다는 제가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잘하는 게 있다면 발견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뭐 똑같은 실력이겠죠. 하지만 저는 좀 더 발견하고 좀 더 냉정하게 판단을 한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6월 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7월, 8월 이 세 달이 걸렸거든요. 근데 종목이 6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매일 추천드리지도 않지 않습니까? 요번 주, 저번 주는 종목도 추천 안 드렸었어요. 오늘 한 개 들고 나왔고. 네. 그만큼 갈 수 있는 종목을 좀 더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종목을 발견을 해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꾸준히 신념을 가지고 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바로 이 전문가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조금 보고. 자, 수익 프로젝트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 방송에도 참여하시고 그리고 그런 부분 참여하셔가지고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는지 같이 연구해보고 그 수익을 함께 창출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도 멘토님이 발견을 잘 하시니까 무료 방송 좀 함께 보시면서 그 종목들 함께 발굴해 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김선희 멘토님도 기업은행 외에 이제 쭉쭉 올라갈 종목들이 많이 남아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뭐 보유하고 있는 게 많아요. 삼천리자전거 같은 경우 보유하고 있고요. 꽤나 보유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들어오셔야지만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공개 방송상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들. 쭉쭉 올라가는 종목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 외에도. 그래서 참 좀 들어오셔가지고 계속 좀 지켜보세요. 말씀드린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나. 그리고 뭐 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10% 매수 원칙으로 수급 양호한 종목과 바닥에서 수급이 살아나면서 바닥 확인이 완료되는 그런 종목들로 중심으로 해서 분할 매수로 잘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시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실 겁니다. 그냥 오셔서 얘기 들어보시고 어떻게 하는구나 좀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료도 아니고요.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두 분의 무료 방송 많이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시청자 이제 만나볼 텐데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023153-1611번, 2612번 두 대 전화 열어놨고요. 그리고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명 그리고 매도하고 싶으신 종목은 매수과 비중까지 자세히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시청자 문자부터 확인해 볼게요. 네, 바이넥스 매도해도 될까요? 8501님께서 매도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죠. 네, 두 분의 의견은 일치를 했네요. 두 분 다 매도하지 말자. 김선유 멘토님 추가 상승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시고요. 이상노 멘토님도 3분기 실적 기대감이 반영 구간이다. 좀 더 홀딩해 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8501님 매수가 비중 살펴보니까 6,850원에 20%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현재 수익권이신데요. 좀 언제쯤 이익 실현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김선유 멘토님께서 상담해 주시죠. 네, 바이넥스 보겠습니다. 자, 매도하지 말라 말씀드렸어요. 매수 잘 하신 것 같고요. 바닥 포인트 잘 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상승 분위기가 잘 나와주고 있는데 제가 좀 더 확인을 해보자는 것은 자, 이번이 벌써
거의 뭐 전 고점 포인트 자리 거의 8,000원대 부근에 세 번째 도달한 상태입니다. 세 번째 왔어요. 이전에 2013년도에는 좀 테마성으로 급등한 경향이 있지만 올해부터에서는 그래도 꾸준하게 실적의 성장성을 보고서 주가가 상승 쪽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이전과는 다른 그래도 그림을 좀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시 깨졌다가 올라가는 포인트가 나와줬단 말이죠. 요 포인트에서. 요거 굉장히 긍정적이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그래도 전고점 포인트에 대해서 돌파하는 흐름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너무 갑자기 급하게 매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추가적인 상승 나오면서 한 8,400원 정도 한번 도달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포인트를 한번 지켜보자. 만약에 이게 또다시 흔들린다면 흔들려서 얼마? 한 7,600원 정도까지 내려와주면서 이탈해버린다. 그때는 이익 실현하시고 그냥 깔끔하게 나가시는 것이 나아 보이지만 그것보다는 제가 볼 땐 그래도 상승 분위기를 좀 더 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전고점 돌파까지 바라보시라는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또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같은 번호로 재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들어온 문자도 바로 확인해 보죠. 네, 이번에는 어부부 반도체 매수해도 될까요? 5899님께서 매수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죠. 김소진 멘토님 매수해보자 수급 포인트 양호하다라는 의견이시고요. 이상노 멘토님은 매수하지 말자 기간 설정이 중요하다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매수 의견 물어봐 주셨는데요. 두 분의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먼저 매수하지 말자라는 의견 내주신 이상노 멘토님 의견부터 받아보죠. 예. 오후 반도체 뭐 좋습니다. MCU 우리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이라고 해서 뭐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입니다. 시스템 반도체를 좀 뜻하는 용어고요. 국내에서는 이 기업이 유일합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의 경쟁력이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실적에 비해서 그만큼 고평가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자리에서 왜 아직 매수를 하지 말자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타의 부분 자체 사물인터넷이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사물인터넷이라는 부분 자체가 현재는 매집에 대한 구간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 자체가 또 상당 기간 소요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물량적인 부분 자체가 해결이 안 되면 지금은 올라가기가 조금 쉽지 않다고 조금 보시고 장기적인 부분으로 가져가실 분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좀 더 짧게 보시고 빨리 움직일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네. 분들은 안 사시는 게 낫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려는 분들은 매수하시지 마시고 좀 장기적인 관점은 괜찮다라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김선윤 멘토님은 수급 포인트가 양호해졌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최근 기관들이 계속 사주고 있나요? 네. 많이 밀렸었죠. 많이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 해서의 상승 분위기 한번 급하게 나왔었다 조정받고 다시 한번 8월 중순부터 해서 재상승 분위기를 타고 있는데요. 제가 보는 관점이 이겁니다. 종목 괜찮은 종목이에요. 근데 수급 포인트를 봤을 때 안 들어오던 기관들이 이제서야 매수를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네. 자, 어부반도체 시가총액 자체는요, 1200억대, 1000억 원 이상의 기관들의 매수를 시작했다. 요거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자, 외인들의 매도 이거 볼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기관들의 매수 흐름만 보더라도 상승 분위기를 좀 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기관들이 지금 많이 샀냐? 이제서야 사기 시작한 거예요. 많은 물량도 아닙니다. 기타 법인 쪽까지 달려들었다. 이거 양호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상승 분위기로의 분위기가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 얼마나 상승을 줄지에 대해서 고민은 필요하지만,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조금 더 상승 나와주면서 1차적으로는 8,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기다려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전고점 포인트 10,100원이긴 한데 올라갈 수 있을까요?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네. 1차적으로는 8,000원까지만 일단 지켜보자 이렇게 좀 의견 드리겠습니다. 우선 최근 들어 수급이 양호해졌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8,0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들어온 문자도 바로 확인해보죠. 네, 이번에는 인포피아 매수해도 될까요? 8295님께서 매수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 의견 받아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불일치했네요. 김선희 멘토님 매수하지 말자. 매수 기회로 보기엔 힘든 자리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이상노 멘토님은 의료기기는 여전히 긍정적이다. 매수해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인포피아 오늘 6% 급등 나와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노 멘토님은 매수 옷 사연 주셨는데 괜찮을까요? 네, 좋습니다. 기업 나쁘지 않죠. 그리고 인포피아 이런 기업은 이제 의료기기 산업, 혈당 측정기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혈당 측정을 왜 할까를 먼저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겠습니까? 예방의학과 또 관련이 있겠죠. 예방의학이라든지 심리치료
이런 부분 자체는 지금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종목군들이 계속적인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바이오스페이스라든지 바텍이라든지 아니면 비옥스 같은 종목군들 다 의료기기 산업이죠. 지금 이프피와 같은 게 마찬가지입니다. 네. 혈당 측정기 회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주가 자체도 지금 바닥권에 놓여 있는 상황이지만 자,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어때요, 지금? 바닥에서 지금 매집에 대한 형국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차트입니다. 그리고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저점을 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거기에 대해서 거래량까지 동반해서 올라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바이오스페이스 한번 같이 볼게요. 어때요? 신고가를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자, 바닥에 신고가를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신고가를 가고 있는 종목군들이 이런 종목군들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인포피아 같은 경우에도 시동은 늦게 걸렸지만 현재 자리에서는 뭐 14,000원이나 네. 14,500원, 14,700원이나 상관없습니다. 그런 시세를 보고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올라가는 시세를 보기 위해서는 18,000원 이상을 보고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한 달 정도의 여유를 가지시고 눌림 목건력에서 매매를 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성과 거둘 수 있는 종목군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순식간에 7%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도 괜찮다라는 매수사인 주셔지면서 좀 18,000원권을 내다보고 들어가 보시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이와 반대로 김선유 멘토님은 매수 기회로 보기엔 좀 힘든 자리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오늘 급등이 나와 죽다 보니까 다소 부담스러운 면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좀 테마성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이쪽 관련주들이 최근 들어서. 그래서 종목 움직임 자체가 오늘 7% 가까이 지금 급등 중에 있는데 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 뭐 7월과 같은 7월 초와 같은 상승 흐름을 좀 기대하고서 매수를 해보시려고 하시는 것 같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보는 관점은 이렇게 종목이 급등하면서부터 수급 포인트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뭐 깔끔하게 수급이 크게 들어오는 종목도 아니고 시가총액 자체를 살펴보더라도 천억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없다. 요거는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고 오늘 잠정치에 뭐가 있나요? 잠정치 보더라도 아직 인포피아 같은 경우는 뭐 매수 흐름 자체가 눈에 들어오지는 전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추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차트적인 접근만 차트적인 접근으로는 매수할 수가 있는 자유로 판단이 되지만 좀 안정적이지가 않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성재 멘토님 말씀도 동의하는 바이지만 조금은 정말 싫으시겠다면은 비중 고민을 정말 해보셔야 됩니다. 정말 분할 매수로 조금씩 하셔야 된다. 이 정도로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 의견이 같은 듯 하라면서 조금 다릅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요.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013-3366-0110번으로 재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들어온 문자 바로 확인해 보죠. 네, 이번에는 대우조선해양 매도해도 될까요? 248 하나님께서 매도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할게요. 두 분 다 매도하지 말자. 김선희 멘토님 힘드시겠지만 좀 더 버티세요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상루 멘토님 조선업황은 저가 수주가 좀 해결돼야 한다라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네, 248 하나님 매수가 비중 살펴보니까 3만 원이시고 20%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최근 들어서 조선주가 이제 좀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나 싶었는데요. 쉽지만은 않은 모습입니다. 이상루 멘토님께서 상담해 주시죠. 네, 뭐 좋은 말씀 못 드립니다. 항상 뭐 조선주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삼성중공업 급등할 때도 제가 그날도 말씀드렸죠. 그게 고점이라고. 자, 삼성중공업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어때요? 그날 자 이렇게 차트로만 보면 다시 또 올라갈 것 같아요. 하지만 차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차트는 100이라면 그중에 10입니다. 그러나 다른 여건적인 부분 다 합쳐져야지만 확률 자체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자, 대우조선해양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대우조선해양 같이 보시면요. 주가 자체가 어때요? 꾸준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죠. 삼성중공업보다는 조금 더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자, 대우조선해양이 대부분의 부분을 차지하고 저가 수주에 대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중국은 50으로 납품을 한다면 우리나라는 아무리 낮추더라도 70, 80입니다. 그 가격대 못 맞춰요. 태양광이 산업이 왜 죽습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은 저가 수주라는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에 그러면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얼마나 살아있느냐. 자, 목표가 상당히 낮아지고 있죠. 즉 뭐 확실하게 지금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수주 목표 자체도 안 나와 있습니다. 네? 분석 보고서도 없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왜 우리가 이 종목군 빠지는 종목군을 사야 되겠습니까? 저는 항상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바닥권 한번 더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차트 한번 같이 봅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요.
지금 어때요? 하단으로 꾸준히 내려가면서 거래량이 언제부터 붙습니까? 자, 여기서부터 붙습니다. 자, 요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패턴이죠. 자, 그러면 요 자리, 지금 3만원 구간이죠. 28,000원, 이 구간 자체를 돌파를 해내는 모습이 나야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은 투매 과정입니다. 묵혀있던 투매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계속적인 투매가 나타나는 현상이고, 지금 거래량이 다시 한번 줄면서 주가 자체도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야지만 그때 바닥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지 마시자. 상단은 28,000원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박미라입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무료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오케이! 멘토님의 강의를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네, 아무래도 실시간으로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이니만큼 바로바로 즉답이 와주고 있습니다. 두 대 전화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023153-1611번, 1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도 열어놨습니다. 이번에는 전화가 걸려와 있는데요. 시청자 바로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아, 링네트요. 네, 링네트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 제가 지금 링네트를 네. 한 달 정도 보유하고 계세요. 보유하고 네. 있는데요. 이게 차트상으로 봐도 좀 오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이거 뭐 좀 답답하게 흐름. 매수가와 비중 좀 알려주시겠어요? 4,800원인데. 네. 30%라요. 4,800원에 30%. 네, 네. 아무래도 차트 움직임이 좀 무겁죠. 두 분의 의견은 어떤지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링네트 문의 주셨고요. 두 분 다 매도해 보자라는 사인 내주셨습니다. 김선희 멘토님 매력도 약하고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시고요. 이상노 멘토님은 5,000원이 저항 구간이다. 매도해 보자라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차트가 무겁게 움직이는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선희 멘토님 만나보시고 고민 해결해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실적 부분은 2분기 때 실적이 잘 나왔어요. 네. 그래서 주가 흐름이 잘 꺾이지 않는 모습인데, 실적 보더라도, 혹시 실적 확인하셨나요, 2분기 때? 예, 예. 그런데 실적은 좋게 나왔대요. 네, 26억 정도 했고요. 예. 누적으로 32억 정도가 나와 있잖아요. 예. 네, 잘, 당기순이익이요. 잘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실적 포인트로 봤을 때, 2분기 때 실적 양호했고, 그러면 하반기 때도 어찌 보면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기업들 실적 좋기 때문에, 상승 분위기를 좀 탈 수도 있지 않을까. 어쨌든 전년보다는 실적이 좋게 나올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실적만 가지고서 이 종목을 조금은 대응하기에는 약간 좀 무리가 있다. 뭐 차트상의 분위기를 봤을 때는 분명히 매력도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은 수급 포인트에 대해서는 아직 해답이 안 나와 있다. 그래서 비중이 일단 너무 크시고,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10% 이상 사시면은 돈은 많이 벌 수 있겠지만 리스크는 굉장히 큽니다. 10%씩 사셔도 손해보신단 말이에요. 정말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비중을 좀 줄이셔야 되고, 제 입장은 이거예요. 실적 부분은 나쁘지 않으니까 비중을 좀 10%까지 낮추시고, 네. 10%만 가져가보자. 그 정도의 매력도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30%씩 살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10% 이상은 보통 안 사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그 실적만 너무 믿지는 마시고, 수급 포인트 체크가 되면 그때 파셨던 물량을 다시 넣어보시는 건 어떨까? 지금은 수급 포인트를 찾기에는 너무나 힘든 자리. 사실 시가총액도 7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위험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참고하시고 좀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중을 좀 줄여나가 보시고요. 추가적인 궁금증 생기실 때마다 언제든지 다시 한번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어서 들어온 전화도 바로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예. 네,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LG전자. 네, LG전자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 이게, 저기,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는데도 네. 계속 내려져요. 주가가 내려가니까. 예, 어머니 매수가 비중 좀 알려주시겠어요?
7만 2천 원에 60%요. 7만 2천 원. 60%씩이나 담으신 네. 이유 있으세요? 아, 그게 예전에 5월 초에 네. 그게 저기 많이 너무 내려간 것 같아서 샀는데 3분기 실적까지 네. 보려고 갖고 있었더니 계속 내려가네요.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는지. 내려갈 때마다 계속 물량을 늘리셨구나. 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은 어떤지 빠르게 받아보도록 하죠. 7만 2천 원에 60%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김선유 멘토님, 아이폰과 갤럭시 공수습이 시작됐다. 매도해 보자라는 의견이시고요. 이상우 멘토님은 매도하지 말자. LG그룹이 변한다라는 코멘터리 남겨주셨습니다. 네, 어머님 의견이 우선 조금씩 엇갈렸네요. 먼저 김선유 멘토님은 아이폰과 또 이제 갤럭시 노트가 오늘 출시가 됩니다. 이제 공습이 시작되니까 좀 매도해 보자라는 의견 주셨는데 받아보세요. 예.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그 LG전자가 3월부터 잘 올라갔어요. 예. 이유 중에 하나는 G3 스마트폰이 잘 팔려서 그렇죠? 예. 네, 잘 올라갔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 이제 6월 한번 고점 찍더니만 조정 나고 또 다시 올라와서 8월에 고점 찍고 또 꺾여요. 그리고 밀리고 있어요. 그리고 확실한 것은 뭐 추세 포인트에서 이탈을 한 그림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바닥에 대한 부분으로 조금 인식을 하기에는 약간 껄끄러운 자리를 판단이 되고 있어요. 제가 아이폰이랑 그다음에 갤럭시 공수 시작된다. 자, 그 친구들 나오면 사람들이 G3 스마트폰 쳐다보겠습니까? 사실 LG전자가 여타 다른 것도 많지만 스마트폰 판매량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반기 때 어찌됐든 그 4분기 때 판매량이 늘긴 하겠지만 갤럭시랑 아이폰을 따라잡을 수는 없습니다. 절대요. 그래서 저는 좀 불안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정리하신 이후 다시 올라가 줄 때 그 포인트 이용하셔가지고 좀 대응해야 된다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급하게 조금은 당장의 매수를 올라갈 때 하시는 것보다는 수급 포인트를 체크하셔야 돼요. 네. 수급 포인트를. 그래서 수급이 다시 재조정이 되면서 올라갈 때 그때 다시 천천히 대응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 테니까 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더 예, 그럼 네, 더 말씀하세요. 되나요? 네. 지금 당장 정리하는 게 아니고 이제 조금 더 가지고 있다가 아무래도 오늘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 좀 다시 한번 반등 줄 때 매도하셔야 하신 것 같은데. 어머니 보세요. 아이폰이 언제 나오는지 아시나요? 9일날. 예, 이번 주에 나오는 걸로 아는데. 네, 추석 쉬고 있을 때 나와요. 예. 근데 저희가 추석 쉬고 끝나고 나면 아이폰 다 나와가지고 다음 주 목요일날 동시만기입니다, 어머니. 예. 지금 시장에 전반적으로 악재 상황밖에 없어요. 예. 코스피 지수가 흘러내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자, 근데 아이폰이 나왔습니다. 갤럭시 나왔습니다. 어머니 생각해보세요. G3 사실 거예요? 안 산다고요. 예. 그 좋은 아이폰이 있고 그 좋은 갤럭시 노트4가 나오는데 왜 사냐고요. 하반기 때 TV 판매 잘 팔리겠지만 그건 나중에 12월 문제고. 예. 당장에 모멘텀 찾기 힘드니까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종목은 아니에요. 성장성은 분명히 있지만 제가 걱정인 것은 다른 스마트폰들에 밀려서 모멘텀 자체가 많이 소멸이 되면서 약해질까봐, 그게 저는 가장 큰 걱정인 네. 겁니다. 그래서 나오셨다가 다시 조금 상승 주면서 반등 주면서 수급 많이 들어올 때 그때 노려보자는 겁니다. 네. 아시죠? 어머님 소폭이긴 하지만 현재 수익권이십니다. 우선 비중을 좀 줄여보고 재진입을 시도해보자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이상노 멘토님은 그래도 긍정적인 의견이시거든요. LG그룹 주기가 전반적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홀딩 의견 주셨는데, 어머니 혹시 목표가 얼마 보고 들어가셨어요? 8만원이요. 8만원 정도? 이상민 멘토님, 예. 8만원까지 갈 수 있을까요? 아, 갑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이상민 멘토님. 예, 안녕하세요. 예, 어머님, 지금 이익 구간 아니세요? 이익 구간이긴 한데요. 제가 예. 그게 7만 9,500원까지 세 번까지 가는 걸 놓쳐가지고. 네. 뭐. 예, 괜찮아요. 그래서 원래 3분기까지 보시기로 생각을 하셨다면. 예, 예, 예. 예. 어머님, LG전자, 그,가, 뭐 때문에 올라가는지 혹시 아세요? 그, G3 때문에. 아, G3요? 아, 어머니 집에 혹시 TV 어디 거 쓰세요? LG 거요. 그럼 냉장고는요? LG요. 세탁기는요? 예, 제습기. 아, 세탁기는 아니네요. 예. 제습기도 있잖아요, 맞죠? 예. LG전자, 제가 실적표를 뭐 나중에 시간 되면 보여드릴게요. 스마트폰에 대한 부분은 흑자 전환이 됐다는 거고,
LG전자가 주요 매출처가 요번에 나왔던 거는 이 스마트폰 부분이 아닙니다. 네, 가전 쪽에서 성적이 가전 좋죠? 쪽에서 성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왜 가전 쪽에서 성적이 그만큼 좋았을까요? 자, 제습기에 대해서, 자, 삼성전자는 제습기가 다른 여타의 LG나 아니면 유닉스보다 얼마가 더 비싸요? 10만에서 20만 더 비싸죠? 네. 그리고 LG전자, 그리고 위닉스 이 두 개 가지고, 점유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데, 뭐, 위닉스, 아, 그 지금 LG전자 제습기는 뭐 LG전자 안 달고 나옵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다 실적이 다 포함됩니다. 백색까지는 다 실적이 다 포함이 돼요. 그러면 그런 분위기 자체가 지금은 주가상의 괴리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나타나면서 LG전자가 지금 이 가격대로는 글로벌적인 IT 기업이 아니라는 거죠. 이 가격이 아니고 추가적인 상승이 반드시 나와야만 된다. 그런 입장에서 외국인은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네? 왜 스마트폰에만 집착하세요? G3가 잘 되든 안 되든 안 될 때도 주가는 7만원이었어요. LG전자 누가 언제 뭐 스마트폰 잘 만들어가지고 주가가 뭐 7만원이었습니까? 6만원이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휴대폰은 그냥 흑자전환이 됐다. 잘 됐네. 이런 분위기지. 거기에 대해서 아이고 아이폰 넣으면 주가 떨어지는 거 누가 몰라요? 다 알고 있어요. 갤럭시보다 지금 글로벌적으로 경쟁력 안 되는 거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꾸준히 나타날 수 있는 캐시카우 시장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G3 같은 어메이징한 부분이 터지니까 주가가 더욱더 올라갈 수 있다는 네.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어머니 집중하세요. 예. 자,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여기에 지금 투매 과정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과정이 바로 보입니다. 이 자리입니다. 자,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에 제가 추천을 7만 1000원대 한번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 가격대 기준으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7만 1000원대. 자, 요 가격대, 그리고 상단 같은 경우는 8만원대, 요렇게 박수권 안에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박수권을 이렇게 돌파하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들어와줘야지만 주가 자체는 올라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누가 들어왔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기관의 매수세가 상당히 들어왔던 부분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도 동시 순매수가 들어왔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외국인이 사면서 기관이 팔고 나갔죠. 주가는 어떻게 돼? 옆으로 횡보하면서 올라가는 시점에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기관은 나갔지만 외국인은 꾸준히 사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기관의 물량이 다시 한 번 더 들어와주면 주가는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잖아요. 네? 외국인이 이미 보유 물량을 많이 들고 있지 않습니까?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8개를 샀어요. 2개가 남았어요. 그거를 기관이 사줬습니다. 주가가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제가 거기 샘플러스 홈페이지에 수급에 대해서 해석하는 방법, 그 수급 급속으로 주포를 찾는 방법을 녹화 방송으로 올려놨습니다. 어머님 나중에 시간 되실 때 그거 꼭 한번 살펴보세요. 예. 그거 제 노하우니까 그거 꼭 보시고, 저는 목표가 8만원 무조건 간다 봅니다. 그래서 좀 더 홀딩 하시고, 지금 요거는 좀 더 길게 보세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비중 60% 잘하셨어요. 갈 수 있는 종목에 많이 실는 거 좋은 방법입니다. 네, 저는 예, 그러면 8만, 네. 예, 지금보다 더 내려갈 수도 있나요? 하단은 7만원 보시면 됩니다. 네. 7만원까지요? 어차피 7만 2천 샀는데 7만원이면 그거 할만한 장사 아닙니까? 아, 예. 네, 그렇게 대응하세요. 네. 네. 어머님 우선 3분기까지 바라보고 접근하셨으니까 그때까지는 홀딩해 보자라는 의견 남겨주셨거든요. 두 분의 예. 의견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전화 상담해드렸고요. 이어서 들어온 문자도 바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디톡스 매수해도 될까요? 2593님께서 보내주셨고요.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죠. 김선희 멘토님 매수하지 말자 급등의 조정이 예상된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이상도 멘토님은 매수의 보도에 이 눌림목을 공략해보자라는 말씀해주셨습니다. 오늘 메디톡스 3% 급등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좋은 모습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김선희 멘토님은 급등에 따른 조정을 예상하셨습니다. 매수 불가 이겨주셨는데요. 네, 너무 많이 올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몇 번 했던 걸 알고 있는데 네. 이상민 멘토님께서 좋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때도 좋다 말씀하셨고 매도하지 말자 말씀하셨고 그때 이제 보유하신 분들에 해당하는 거지 지금 이거를 좀 따라간다는 것은 조금 사실 좀 부담스러워요. 너무 많이 올랐고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는 뭐 추세 상단 포인트 맞춰보더라도 이런 이제 상단 포인트 정도가 나올 있는 그런 자리가 되는데 아이고 갑자기 잘렸네요. 나올 자리가 되는데 이걸 지금 해서야 들어간다. 좀 충분한 조정이 나온다면은 그때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미 상당 부분 8월부터 해가지고 주가 흐름 자체가요. 15만 원부터 해서 22만 원까지 네. 올라갔단 말이죠. 뭐 거의 뭐 50% 가까이 네,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급하게 지금 이걸 따라간다라 약간 조금 리스크가 너무 위험하다. 그런 판단이 들어요. 나쁘진 않지만 그 위험성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면은 그때 매수를 권해드리고 싶어서 지금 당장의 매수 의견은 제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매수 불가 의견 주셨고요. 이상노 멘토님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오늘 장은 급등하다 보니까 안 될 것 같고 눌림목을 좀 공략해 보자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때 8월 19일일 겁니다. 요런 차트가 조금 기억이 나는데 이때도 무리가 똑같이 들어왔었죠. 이날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매수를 해야 되냐, 아니면 지금 팔아야 되냐.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저 가격에 못 사면 내려올 때도 어차피 못 삽니다. 주가가 더 빠질 것 같아서. 우리가 차트에 대한 부분은 타이밍적인 부분을 재는 부분이지 기업의 가치를 재는 부분이 아닙니다. 네. 기업의 가치는 재무제표로 의해서 탄생을 하는 거고 우리가 차트 같은 경우에 정확한 어떤 맹점, 맥점을 잡을 것인가 그 타이밍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때 비중오시를 샀다. 그러면 그 공포심을 극복하고 샀기 때문에 이만한 수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간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죠. 아이고, 아이쇼핑만, 눈으로만 샀던 종목은 왜 이렇게 잘 가고, 왜 내가 직접 샀던 종목은 안 갈까? 눈으로만 보는 종목은 그만큼 살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메디톡스 지금, 저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 메디톡스 지금 자리에서 10% 물량 실습니다. 네, 실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 빠질 때 더 실습니다. 네. 상단에서 10%를 샀기 때문에 빠질 때는 분할 매수를 더욱더 많은 비중을 투입을 시켜야만 단가 조절이 되거든요. 대신 왜 그렇게 하냐면 이 기업은 원래 가는 기업입니다. 기업의 가치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다시 한번 더 갭이 떴는데요. 요 갭 밑에 잡으시면 됩니다. 요 가격대 보시고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기업의 가치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좀 더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메디톡스까지 의견 받아봤고요. 이상도 멘토님은 여전히 긍정적입니다. 오늘장에서도 비중을 잡아보시고 조정이 받을 때 더 실어라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다른 만큼 잘 고민해보시고 투자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들어온 문자도 바로 확인해보죠. 네, 이번에는 삼보 판지 매도해도 될까요? 2494님께서 문의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죠. 김선희 멘토님 매수하지 말자. PR이 7점 몇 배로 추가 상승이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원재료 가격 하락에 수익성이 좀 개선이 되는 부분이 있다. 매수하지 말아보자라는 의견 일치했습니다. 네, 먼저 김선유 멘토님 의견부터 받아볼까요? 오늘 약보합권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매도하지 말자이죠? 네. 네, 그래서 들고 가 보자입니다. 네. 자, 삼보판지는 제가 이거 받자마자 좀 열어봤어요. PER 계산을 했습니다. PER 계산을 해봤더니 이 10점까지 계산했더니만 순이익으로 계산을 했는데요. 그냥 단순 계산했을 때 PER 7배 수준이 됩니다. 7배 수준 돼요. 그래서 당장의 추세적인 흐름도 일단 크게 꺾이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상승 쪽 분위기를 봐도 되지 않을까 해서 PER 8배 수준까지 해당하는 구간은 바로 그 전 고점 포인트에 해당합니다. 거의 뭐 한 9,800원, 900원 정도, 거의 800원 정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수급 포인트도 좀 생각을 해보자면 사실 찾아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시가총액 자체가 1,200억에 불구하고 기관들 아직 관심은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일수록 한번 매수가 들어오면 강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더 지켜보셔야 되고 매수도 잘 하신 것 같고요. 반등이 나왔을 때 한 9,000원대 후반대가 오면 그때 한번 고민을 해보고 그때 한번 다시 문의를 주세요. 그때 한번 살펴보고 대응하는데요. 분명한 것은 PER 8배 수준까지는 무난하게 갈 것이다. 그러면 지금부터 10% 정도는 조금 더 기대해봐도 되겠다. 이 정도 말씀드릴 테니까 흔들리지 마시고 좀 더 지켜보자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임동석입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 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 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 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저희가 선사클럽 종목 상담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선착순대로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내 종목 상담을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무료 방송에서도 참여하시면 상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선사클럽이 끝난 11시에는 김선유 멘토님 찾아가 보시고요. 그 전에는 이상루 멘토님께서 9시에 또 진행을 하십니다. 두 분의 무료 방송에서도 많이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더 알찬 내용 담아서 오전 10시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